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예, 시민 여러분, 안젤TV 인사이트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은 특별히 대전에서 아주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홍범도 장군 지킴이자 이재명 대표 지킴이, 대전의 이재명, 대전의 홍범도, 여러 별명이 있으시더군요. 예, 박근혜 퇴진 때부터 윤석열 탄핵까지 또 촛불시민 민주시민들의 투쟁과 활동 현장에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오광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인사는 들어오더라고. 일단 그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계속 들어오시고요. 예, 지금 현재 안징을TV 인사이트TV 생방 임세식당TV도 틀었나요? 오늘 뭐 시간이 안 되니까. 네. 예, 오늘 임세식당TV로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임세식당 대표는 아시다시피 관악에 종달새가 돼요. 너무나 많은 일정 때문에 일단 안징을TV 인사이트TV에서 생방송하고 오광영TV도 있으시잖아요. 예, 있습니다. 근데 아직 생방송은 역시 준비가 안 됐나 보죠. 예, 아직 너무 미미해가지고. 예. 생방송 하기에는 좀 그 역부족입니다. TV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뭐 지금이라도 오, 현재 구독자가 102명으로 최근에 열었나 보네요. 네. 예, 저는 방금 구독 좋아요를 또 바로 눌렀습니다. 예. 오, 저번에 서울에서 우리 나온 것은 아주 많이 보셨는데요. 예, 예. 네, 이제 서울에서 우리 방송이 링크되어 있고, 예, 오광영 TV도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가지고, 대전의 홍범도, 대전의 이재명이라는 별명 갖고 있는 우리 오광영 선생님께서, 대전에서 또 전국적으로 좋은 활동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여러분 많이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많이들 지금 제가 들어오실 때까지 시간을 좀 끌거든요. 아, 예, 예. 원래 제가 금요일 5시 50분 안에 오늘 네네. 저녁에 야탐역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과 정치검찰 타도를 위한 진보 중도 보수연대 집회가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 네. 박진영 부원님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 3시 반에 앞당겨서 했습니다. 예. 선생님께도 죄송하고요. 또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정해진 시간이 아닌 돼가지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근데 6시 집회를 또 제가 해야 되니까 오늘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아, 예. 전혀 그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 이제 예. 우리 오광영 선생님 아는 분들도 많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최근에 또 이제 굉장히 내년도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겠다는 포부도 밝히신 걸 알고 있는데 자기소개나 설명을 쭉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안징걸 소장님이 딱 두 단어로 두 문장으로 표현을 저를 해주셨는데 대전의 이재명 동지 그리고 홍범도 지킴이 이 두 문장이 저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왔고요. 열심히 유성갑에서 밭을 갈고 있습니다. 아, 유성이 갑도 있고 을도 있나요? 예, 맞습니다. 아, 그 이상민 씨가 있었던 데가 거기는 을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경우 후보가 출사표면서 네, 화제가 맞습니다. 되고 예, 있는데 맞습니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님도 그쪽에 일하고 예, 맞습니다. 유성에는 민주당 현영원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7석 전원이 민주당입니다. 아, 민당이 이제 예, 대전에서 예. 상당히 활동 인정받아가지고 저번에 다 이제 당선됐는데 예, 예, 예. 이상민 씨 같은 엉뚱한 일이 있었네요. 아, 거기에 좀 대전 사람들이 마음이 예. 좋은 게 예. 무려 5선 할 때까지 예. 큰 문제 없이 그 이상민 의원이 5선을 했거든요. 와. 결국은 이 사단이 났습니다. 제대로 당
우리가 검증을 제대로 못하고 마음을 줬더니 배신이 당한 건가요? 맞습니다. 예. 예. 뭐 집권자가 저희는... 끊임없이 국회의원들을 예. 갈군다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예. 국회의원들 감시하고 예. 독려하고 뭐 이래야 됩니다. 예. 뭐 저희는 뭐 네거티브를 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 정도는 다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 예. 오히려 우리 오광영 선생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가 매우 중요한 최근에 뭐 그전에 대전 시운도 하시고 그랬는데 네. 어떻게 쭉 살아오고 투쟁하고 활동했는지를 조금 한번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어떻게 대전의 홍범도 대전의 이재명 이런 별명이나 애칭이 있는지 예. 설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좀 옛날 얘기 조금 해야 되는데 아, 그럼 최대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자세하게 하셔도 예. 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80년대 대학교 다닐 때 예. 학생운동하고 그랬잖아요. 예.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신문 기자로 활동을 하는데 대학신문 기자 예, 예. 옛날에 뭐 전대기련 같은 조직이 예, 예, 있었잖아요. 예.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 5.18 기사를 썼어요. 근데 학교 측에서 그 5.18 기사를 문제 삼아갖고 신문 전량을 폐기를 하고 예. 그 싸우는 과정에서 대학신문 기자 전원을 또 해고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해고된 사람입니다. 기자에서 해고된 거지 학생에서 해고된 건 아니죠? 학생에서 아마 학생으로도 징계 때리잖아요. 그놈들이 정학도 당하고 예, 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 예. 재밌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학신문 기자로 예, 예. 사회문제에 눈뜨고 사회 참여를 하다가 그랬죠. 기자에서 해직되는 예, 예. 야, 그때 제 기억이 누구나 사람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생을 살면서 예. 자기 머릿속에 사진 한 장같이 남아있는 그 기억이 예. 있어요. 예. 저 일생의 사진 한 장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그걸 꼽고 싶은데 예. 대학신문 기자로 막 활동하면서 그 5.18 기사 때문에 농성을 하고 그랬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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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농성하는 중에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너네 어머님 그 지도교수 방에 와 있다고. 아, 근데 예전에는 막 어머 예. 부모님한테까지 연락해가지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이 이제 저는 대전서 학교를 나왔거든요. 예. 예. 근데 저희 집이 충북 영동이에요. 기차로 오면은 예. 뭐 한 시간 정도 걸리고 예. 뭐 오시면 한 두 시간 정도 걸리죠. 근데 막 그 얘기 듣고 얼른 그 지도교수 방으로 갔습니다. 예. 갔더니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 소파에 저희 어머님이 그 이렇게 무릎을 모으고 예. 두 손을 그 무릎 위에 올리고 이렇게 아주 정말 그 죄지은 사람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아들이 무릎, 너무 착한 예. 일을 했는데 오히려 예. 죄를 지은 사람처럼 그 문을 예. 열고 딱 들어가는데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게 제 인생에서 그 사진 한 컷으로 항상 예.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싸웠었고요. 대학신문 뭐 결국은 해고돼서 그냥 학생운동 쭉 했습니다. 예. 학생운동 쭉 하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87년도 유랑쟁도 그 시기에 겪었고 예. 89년도에 제가 평양축전 통일운동하면서 평양축전 예. 투쟁을 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임수경 씨가 그때 평양에 방문하고 이제 이래갖고 큰 문제가 그러니까 됐었잖아요. 대학으로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 5.18 예. 광주학살 전두환 노태우 그 이제 서울의 봄 영화가 개봉돼서 그 자들의 만행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네, 그렇죠. 86학번이었던 예, 거예요. 예, 86학번. 그때 처음으로 징계를 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학생 활동 학생도 열심히 해서 86, 87, 88, 89 예, 예. 임수경 전 의원이 대학생 대표로 방북할 때 예, 그때 또 예, 평축위원장 예, 대전에. 아, 대전에 평양 세계 예, 평양 세계 평화 청년 축전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학생 축전. 예. 예. 거기에 평양에서 개최할 때 임수경 대표가 네. 우리 대한민국 남한 대학생을 대표 참여했었는데 그렇죠. 그 준비위원장을 하시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러고 하다 보면 당시에 막 지시법이 감옥 국가법으로 많이 구속되고 그랬는데 그랬죠. 그래서 저도 한 6개월 정도 수배 그 돼서 예. 도망 다니다가 예.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자수했거든요. 예, 예. 왜 자수를 했는가면 예. 그때 전체적인 그 지도부를 비롯해서 우리 조직 내에서도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수배하다 보니까 네. 제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일단 이거는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하는 네. 시기니까 이 새깽이들이니까 하자 그래갖고 자세해서 재판을 받았죠. 재판 받는 중에 아 구속되진 네. 않고 불구속 재판 자수하니까 예, 예. 구속영장 구속 피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갖고 1심에서 징역 나왔겠는데 그러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네. 기소가 돼서
재판 과정은 군사법원으로 넘어갔어요. 그 사이에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아, 또 군대를 가가지고. 네, 그래갖고 군사재판을 받았다니까요. 예, 군사재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예. 군사재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아. 국가보안법, 집시법, 뭐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뭐 이런 걸로. 영창은 안 가나요 그러면? 집행유예니까 거기서도? 그때, 예, 집행유예니까 영창은 안 가고, 예. 군대 내에서 완전히 요시찰 인물로. 왕따, 예. 요시찰. 그러니까 뭐 주위에 아무도 안 오고 막 그랬죠. 아... 자, 대충 이제 대학생 시절에 아주 열심히 살았고 이제 그렇게 사회 나와가지고, 네네, 이제 사회로 나와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사회로 나오셔가지고 사회 나와서는 네. 군대 제대하자마자 잡은 첫 번째 직장이 뭔가 하면은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국 연합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유명한 제하단체죠. 예, 예. 김근태 의장님이 예. 이제 만드셨고 민청년 전민련의 뒤를 잇는 그러죠. 예, 예. 저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일당하고 싸운 전국적 제하 조직입니다, 여러분. 예, 맞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 예. 예. 그 대전 충남 조직이었습니다. 대전 예. 충남 전국연합의 예. 총무부장으로 일을 예. 했습니다. 총무부 열심히 일했는데 아, 그때 당시에 첫 직장. 그때 당시에 20만 원 받고 일했습니다. 아, 20만 원. 근데 20만 원이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돈을 우리가 만들어서 나눠 가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 뜨시는 분들이 후원해 주면 나눠 가지고 예. 예. 후원 받거나 예. 아니면은 명절 때 되면은 예. 저기 영광 가서 굴비 같은 거 예. 이렇게 막 떼다가 예. 팔고 뭐 이러면서 활동비를 마련해서 20만 원 받으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그때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전국연합 활동하신 다음에 그렇죠, 예. 그다음에 쭉 또 이야기하시면 예, 대전시원 예. 그러다가 어떻게 대전시원 되셨어요? 예, 예. 전국연합 그다음에 또... 민족문제연구소 활동도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 민족문 예, 예. 그거는 이후에 말씀을 드리고 예. 전국연합 활동을 하다가 3당 합당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정말 모든 운동 세력이 패닉 상태였죠. 아, 이거 이렇게 안 되겠다. 결국은, 풀뿌리로 내려가서 조직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 만들지 못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 그 풀뿌리로 가자. 이제 그런 결의들을 하고 막 그럴 시기에 네. 저 그때 마침 그 아버님이 그 심하게 아프셨어요. 네. 그때가 이제 94년 정도 됐는데, 아버님 모실 겸 해서 제가 장남이거든요. 네. 모실 겸 해서 저는 고향인 충북 영동으로 내려가서 아 고향이 또 대전은 아니고 영동이군요. 예, 예, 영동. 영동입니다. 포은옥촌 영동. 아 맞습니다. 영동. 예, 잘하시네. 박득흠이 있는 영동. 더 잘하시네. 저희들이 그 규탄 운동을 하려고 몇 번 내려갔습니다. 아, 그렇지. 예, 고발도 했을 거예요. 예, 예. 그래 거기 내려가서 그 지역의 풀뿌리 신문사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네. 7, 8년 정도 기자 생활을 네. 했고요. 기자 생활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안에서 지역에서 풀뿌리 운동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예. 그렇게 원활치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지역 대학신문 기자 출신으로서 네네. 경력을 쌓아서 영동 지역에서 예. 풀뿌리 독립언론 예. 예. 신문사를 하고 예. 또 지역 운동도 그렇죠. 병행하고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생활고에 못 이었고 IMF 때 예. 예. 이제 그때 결혼도 하고 그 기자 생활하면서 결혼도 하고 했거든요. 예. 근데 아이 낳고 이러니까 아 도저히 거기 이제 풀뿌리 언론이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궁핍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사실은 이제 서울로 가서 직장 생활을 좀 했었죠. 예. 예 그렇게 하다가 2000년대 초에 대전으로 이제 한겨레 신문과 연이 닿아서 예. 대전으로 내려오면서 한겨레 신문사 출판국의 대전 지사장으로 2018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이제 기자는 아니고 그러죠. 예, 예. 한겨레 신문 예, 예. 출판국. 예, 예. 그게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나오는 한겨레 21이라든가 시내 21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그런 한겨레 거를 21 예. 점유율 1등도 하고 그랬었죠. 예. 옛날에 영업도 하고 또 독자 관리하고 뭐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출판국입니다. 예. 예, 그 출판국의 대전지사장이니까 충청 전체를 관할하는 그 대전지사장을 그걸 오래, 그 제 직업 중에 가장 오래 한 직업입니다. 아 그걸 예. 얼마나 거예요? 15, 16년 정도 했죠. 15, 16년 정도. 15년. 예, 예. 그러면 네. 한겨레 신문 직원으로 아주 오랫동안 산 거네요. 그렇죠. 예, 오랫동안 활동하셨네요. 예, 예, 예. 그래서 한겨레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근데 지금 한겨레 신문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좀 속상하시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럼 뭐 또 나중에 예, 예. 한겨레 신문은 뭐. 예, 예. 참 많은 애정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이 자리에서 제가 비판하는 건 참 삼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과정에서 이제 한겨레 있으면서도 사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소시민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 나이가 40대 50대 이제였으니까 네.
예전에 학생운동도 하고 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때가 되면은 그 집회 현장에 가서 머리숱도 채우고 네. 뭐 이러는 그 삶을 살았죠. 그리고 선거 때가 되면은 아 마음에 안 드는 후보라도 좀 될 사람 뭐 민주당 후보도 찍어주고 예. 이런 거 하고 좀 뭐 괜찮은 예. 민주당 후보나 예. 진보정당 후보도 그렇죠. 찍어주고 후보는 민주당 찍고 정당은 진보정당 찍고 뭐 이제 이런 그 삶을 한 20년간 살은 거죠. 예. 예. 그렇게 살다가 2016년도에 이제 제 인생이 바뀌는 그런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예. 2016년 그렇죠. 예. 다들 아시겠지만은 2016년 9월 달에 한겨레 신문 1면에 최순실 사진이 나오면서 국정농단의 이제 서막이 딱 시작이 됐어요. 네.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2016년 매돌인가요? 우리 TV조선이 제일 먼저 보도했는데 네. TV조선 보도 이후에 네. 제일 먼저 뛰어든 게 그때 이진동 기자 자서전에도 보면 네. 한겨레 신문 기자들 뭐 김우겸 기자 이런 분들 만나서 예, 네, 맞습니다. 조선 TV조선에 뜻 있는 사람들 한겨레 신문 공조하자 하면서 한겨레가 네, 네. 바로 두 번째로인가 아마 국정농단 보도를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사진을 처음 보도한 거는 네. 한겨레 신문입니다. 아~ 그때가 이제 9월 달이었거든요. 네. 왜 그 경마장에서 정유라 응원하는 그렇죠. 정유라 그 모습 응원하는 정윤회와 옆에 그렇죠. 앉아가지고 예, 예. 그거, 선글라스 끼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예. 그거 딱 나오면서 아 저는 이거는 진짜 그 전에 계속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예. 한겨레 신문 기자들한테도 듣고 그때 뭐 팟빵 뭐 이런 거 들으면서 예. 국정농단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는 정말로 큰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겨레 신문에 그 사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 붙기 시작했죠. 촛불이 불 붙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 그때 생각에 이거는 정말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되는 사건이다.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직원을 겸하고 있었나 아니면 그만둔 다음인가요? 아닙니다.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었죠. 일을 하면서 예, 그럼요. 우리 내 직장인 네. 자랑스러운 한겨레가 국정농단까지 터뜨렸다. 예, 예. 나가 예. 싸우자. 예. 이렇게 된 거네. 근데 이제 후배들이 촛불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저도 이제 거기에서 가서 같이 그 머리를 보태고 또 이제 박근혜 퇴진 대전운동본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렇죠. 제가 뭐 다니던 학교의 민주동문회 그 제가 그때 회장이었거든요. 아, 또 민동네 거기에서 이제 같이 딱 그 해갖고 공동대표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죠. 네네. 그러면서 아마 거의 매번 촛불을 이제 나갔어요. 근데 나가면서 2016년 10월 29일 범국민대가 정조를 그렇죠.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예, 6달 예. 동안 총 23번 그렇죠. 저랑 같은 직장이었네요. 아 그럼요. 예. 저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예, 예. 전국본부 예. 대전본부 근무처 아스팔트 공동대표 저는 대변인 그렇죠. 반갑습니다. 예, 예. 아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말 정말 분개했어. 나는 예. 박근혜라는 사람에 대해서 분개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한테 제가 분개했습니다. 아,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예. 탄핵이나 퇴진을 굉장히 주저했죠. 주저했죠. 좀 예. 머뭇거렸죠. 처음에는. 머뭇거리기도 하고 두려워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는 뭐 이제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처음에는 뭐 그런 얘기 나왔죠. 그런 얘기하고, 아니면 뭐 예. 거국 중립내각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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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저거는 퇴진시켜야 되는 예. 건데 왜 저러고 있을까. 아마 이제 그러던 차에 이재명이라는 조그만 시의 그 성남시장 때 제1차 얘기하고 다니는 제1차 거예요. 퇴진 집회 때 맞습니다. 2010년 10월 예. 29일 예. 청계광장 퇴진 집회 때 예. 박원순 시장님하고 이재명 시장하고 노회찬 대표님하고 세 분을 초대했는데 박 시장님 그때 무슨 일 때문에 급한 공무에서 못 오시고 야. 이재명 시장하고 노회찬 대표님 두 분이 올라와서 발언했습니다. 아, 생생한 기억이시죠. 저는 다 알고 있죠. 예. 그 과정을. 예. 그래서, 대단했죠. 그때 예, 그렇죠. 인기가 폭발해버렸죠. 성남 시장님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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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 예. 그때 이제 탄핵을 명확하게 주장을 하시는 걸 보면서 예. 저 사람 누구지? 이제 그 전에도 바로 이재명이다 하면서 예. 그러니까 성남 시장이라는 건 알았지만은 예. 뭐 저 사람 누구지? 뭐 그러면서 다시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양반의 그동안의 인생 역정이라든가 시장 하면서 했던 뭐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걸 좀 보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그 양반한테 홀랑 빠졌어요. 아, 그때부터 예. 성남시장 이재명 팬이 됐군요. 예, 예. 그래갖고 친구랑 이제 그 친구 둘이랑 딱 둘이서 네. 그 촛불 끝나고 술 먹으면서 야, 우리가 매번 그 학생운동 했다는 어떤 이것들 그렇고 역사에 대한 부채의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열심히 그
전면에 나서진 않지만은 뒤에서 이런 거 많이 하고 했는데 이거는 떼대니까 사실은 밥은 다른 사람들이 찾아먹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거를 갖다가 좀 바꿀 만한 정치인 한 명 열심히 하면 밀어주면 어떨까 이런 결의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재명이라는 예, 느낌을 그렇죠. 그때 받았죠. 성남시장으로서 윤석 저 박근혜 탄핵 같아진 앞장서는 예 그렇죠. 그 사자우를 토했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보니까 무상교복, 청년수당 그렇죠. 공공산후조리원 예 맞습니다. 성남 공공시립의료원 예, 예. 뭐 이런 걸 주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성남시장 되기 전에 예, 예. 된 후에도 예, 예. 아, 이 사람이다 그런 느낀 거예요. 그렇죠. 예. 운명적 만남인가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거리연설 초대를 예, 해서 예, 예, 예. 거리연설 초대하는데 예.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남시에 연락을 해갖고 다 확인한 다음에 대전에까지 초대했나요? 예. 그렇죠. 예. 대전 촛불에 예, 왔습니다. 예, 12월 달에 예. 예. 12월 달에 대전 촛불 와서 거리 연설을 하는데 예. 이제 촛불 끝나고 나서 이제 이재명 시장이 연설을 했거든요. 예. 사람들 되게 많이 모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 아, 이재명 시장이 오니까 예, 예. 평소 집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왜 예. 길거리에 들고 다니는 그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이크랑 그거 하나 준비를 해 갖고 했는데 뒤에서는 그 음성이 안 들릴 정도로 예. 사람들이 움집을 하는 거 보고 예. 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예. 이 탄핵 뭐 이런 아젠다가 네. 국민들은 정말 듣고 싶어하는 그 아젠다구나 그런 걸 좀 느꼈죠. 그러면서 그게 인연이 시작됐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건 2016년 박근혜 그렇죠. 우리가 몰아냈고 예, 예. 정권이 바뀌었고 이제 그렇죠. 또 그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이후에 뭐 이재명 시장의 대전 강연에도 조직을 하고 네. 박근혜 3월 9일 날 그 탄핵 시켰잖아요. 네. 탄핵 시키고 나서 이재명 시장이 대선에 출마한다고 해서 그때 2017년도에 성남시장으로 그렇죠. 예, 하면서. 경선에 뛰어들었죠. 문재인, 그랬죠. 안희정, 네, 이재명 맞습니다. 이렇게 네. 아주 재밌는 경선이 있었죠. 예, 예. 예. 그때 이제 저는 이재명 시장은 대전에서는 거의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예. 워낙 문재인 그 대세론이 있었고 또 이제 안희정 그 지사가 그렇죠. 대전 충청의 희망이라고 했으니까 지사님 많이 지지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 충청의 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재명 한다고 그러면 다들 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좀 뭐야 저는 그렇게 쳐다봤는데 저희는 진짜 그거에 개의치 않고 제가 이재명 대전 충남 연대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대전이랑 충남에서 막 조직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부산의 그 경선 연설에 있다. 예. 그러면 저희 쌈짓돈 마련하고 뭐 회비 걷고 그걸로 김밥 직접 막 싸고 해서 부산까지 가서 뭐 응원하고 이제 이렇게 했죠. 그 과정이 이제 5월 9일까지 한 거죠. 예. 예, 그죠? 그러면 지금 요즘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냥 친명을 넘어서 찐명이군요, 찐명. 그리고 아주 오래된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드러난 친명이 아니라 예. 오래된 묵은 친명이면서 친명이네요. 예, 뭐 그 부분은 다들 인정을 합니다. 저는. 네, 그 이유도 쭉 이야기해 주시죠. 대전 시원도 되시고 그랬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예. 이재명 당시 시장은 이제 소개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예, 예, 예. 이제 그래도 시장 성남시장으로 되돌아가고 예. 저도 한겨레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 예, 2017년에. 근데 이제 2018년 되면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2017년 말서부터 해가지고 예. 아 이게 저는 그 바꾸려고 하는데 예. 이재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은 1차로 실패를 했는데 나라도 작은 단위에서 세상을 바꾸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정치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아 그때 딱 10년만 정치해보자. 그렇게 결심을 해서. 시의원 도전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열심히 밥깔고 해서 2018년도 4월 그 경선에서 되고 나서 6월 지방선거에서 첫 번째 됐습니다. 그때는 사실 예. 저희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평화무드가 그죠? 예.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렇죠? 높은 예. 지지율과 예. 예, 맞습니다. 적폐세력 청산의 열망으로 예 맞습니다. 전국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때죠. 그렇죠. 예. 그래서 대전 유성구? 예, 유성구 갑 제가 지금 있는 네. 곳에서 시원으로 대전 광역 시원에 네, 당선이 네. 되고 4년 동안 일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 광역 의원들은 보좌관 한 명 없어요. 오로지 자기가 그렇죠. 다 해야 돼. 본인 발로 뛰어야 되죠. 예, 발로 뛰어야 되는데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더니
뭐 이거는 제 자랑 같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대전광역시 의원이 22명이거든요. 네. 22명의 의원 중에서 정말 그 발군에 잘했다. 오광영이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고 이제 아픔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왜요? 왜요? 예. 그렇게 잘했으면 재선을 하고. 재선을 해야 되는데. 또 예. 재선을 해서, 아, 이 사람은 시장감이다! 막 예, 이제 이런 얘기도 예. 나왔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근데 재선을 해야 되는데, 예. 처음에 할 때도 제가 경선 했거든요. 2018년에 그 할 때도 예. 경선을 통해서 이제 이겼어요. 근데, 재선 할 때 그러는 거예요. 경선을 해야 된다고. 예. 좋다. 나는. 제가 공정 세상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경선 피하고 나 혼자 공천 달라고 하는 거는 저한테는 이율배반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선에 돌입을 했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공간위에 평가를 해보니까 상대 후보랑 저랑 한 20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앙당 지침 중에 그럴 경우에는 앞선 후보한테 단수 공천한다 이런 지침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오광희 선생님 앞서가고 있었나요? 예. 공관위에서는 저를 단수후보로 공천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경선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아, 그런 저희 컷오프 규정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강제 규정은 민주당 또는 민주정 존칙상 경쟁력이 있으니 웬만하면 경선해라. 그래서 또 대승적으로 받아들였군요. 결국. 아닙니다. 그 경선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선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죠. 예예예. 아이고 솔직히 속으로 생각은 이거 말도 안 되니까 이거 다 깨고 나가서 어떻게 막 그때 동료 시의원들 중에서 그거에 반발해갖고 탈당한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 참아 제가 선당 후사를 해야 되는 몸으로 그러기가 그래서 그래갖고 어떻게 됐나요? 경선을 했는데 깎게 떨어졌죠. 아 경선에서 아 여기서 또 대반전이 있었네요. 당연히 재선 되실 줄 알았더니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그래서 경선에서 이긴 그 후보는 2020년 지방선거에서 2020년 지방선거 되셨나요? 아슬아슬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다행이네요. 대전에 그 아니 내가 떨어져 갖고 됐는데 그 사람까지 떨어졌으면 진짜 속상할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죠.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이후에 그냥 쉬지 않고 대전 시당의 수석 대변인도 하고 대전 시당 혁신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제가 총괄 간사하면서 시당 혁신 작업도 하고 또 수석 대변인으로서 민주당을 대변하는 역할도 이제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이재명 당대표 나왔을 때. 열심히 또 했죠. 그러니까 일단은 시원 경선에 떨어져 재선의 꿈은 물거품이 됐지만 민주적인 경선 운치를 대승적으로 받아들였고 네네. 그리고 그렇게 선출된 민주당 후보가 다행히 시원 선거에서 지난 지방선거는 어려웠는데 당선됐고 그로도 좌절하지 않고 민주당 대전시당 일을 열심히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님이 한 번 더 경선 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결합 한 거네요, 그러면. 예, 그때도 이제 그 두 번째 이재명의 두 번째 대선 민주당 경선. 두 번째 대전에서는 대전 상황실장 맡아갖고 21년도 그 말부터 이제 결합을 해서 대전 상황실장으로 진짜 바닥 조직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좋습니다. 열심히 했고 그 이야기 계속도 해주십시오. 그 바닥 조직을 이제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월에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 22년 3월달에 경선할 때. 본선 들어가서는 제가 대전 선대본부 총괄 부본부장을 황운하 의원이 총괄 본부장하고 제가 총괄 부본부장 하면서 대선을 치렀죠. 근데 대선 그 경선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게 아시겠지만 그때 선거인단 모집을 해갖고 이제 전국을 돌리면서 쫙 했지 않습니까? 그때 대전하고 충남이 첫 번째였어요. 개표가. 아, 그랬나요? 이제 저는 오래돼가지고 당사자니까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 저기 오광영 TV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뉴스백 TV가 공동으로 생방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세은 소장님이 원래 주관하는 임세식당 TV 금요 디너 방송인데 6시에 성남 야탐역 큰 집회가 있어서 제가 3시 반에 앞당겨서 했고 임세소장님은 관악의 종달새 활동이 너무 지금 시급해서 오늘 못 오시면서 안녕 TV, 인사이트 TV, 뉴스맥 TV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임세식당 TV, 인사이트 TV, 뉴스맥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되
오늘은 오광영 TV 중심으로 오광영 TV 현재 최근에 만들어서 구독자가 100명인데 아까 보니까 107명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101명에서 107명 늘어나 있는데 예. 제가 최소 200명은 만들어 드려야죠. 그래도 아. 오광영 TV 찍고 한번 오시고요. 여러분들이 오광영 TV 가 있는 동안에 오광영 선생님 힘내시라고 이렇게 홍범도와 이재명과 함께 살아온 최근에 10년, 20년 인생 또 촛불과 함께 살아온 인생 제가 출연료로 안진걸 책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도 아는 분들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만 예, 뒤돌아보고 쓰다. 예. 되돌아보고 쓰다. 예. 제 책을 출연료로 친애하는 오광영 선배님께 귀한 인연 좋은 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12월 15일 안녕 올림. 자, 이 책은 제가 출연료로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광영 대표님께 출연료로 오광영 TV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광영 TV 바로 가시면 구독 좋아요 가능합니다. 자, 오광영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아주시고 시민들과 예. 함께해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최근에 북콘서트도 열었잖아요. 오광영 예. 편의점 책 제목 참 좋던데. 예, 오셨잖아요. 예, 우리 예. 저는 갖고 북콘서트 홍보 범도 소설 작가 그 방현석 소설가님이랑 네. 오광영 선생님이랑 제가 이 오광영 편의점 당신의 편 약자의 편 정의의 편 역사의 편이라는 뜻이고 네. 24시간 찾아가는 컨비니언스 스토어 편의점처럼 서민들과 중산층에게 늘 편한 정치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정치 굉장히 다의적인 의미고 편의점 일하는 편의점주들과 거기서 일하는 알바 청년이나 알바 어르신들이 가불명 관계에서 을과병으로 고생하는데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살리기 그분들의 편에 쓰겠다는 정말 복합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북콘서트 중에 가장 책 내용과 이름이 좋았다 이렇게 한번 평가해보고 이건 우리 텅디피디님께 선물로 저는 있으니까요 예, 예, 고맙습니다. 텅디피디님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 예. 챙겨놓고 오광영 편의점입니다. 어디서 팔아요? 인터넷 서점에 예. 들어가면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 알라딘 서점에 뭐, 예, 예, 오광영 예, 편의점 예,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자 저는 제 책을 선물로 드렸고요. 예, 예. 자 오광영 TV 한번 들어가서 얼마나 구독을 여러분들이 누르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112명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예, 우리 대전에 예. 그 혹시 접속하신 분들 중에서는 예. 안진걸 TV 그렇죠 눌러주십시오. 여기 인사이트 보니까 TV도 예. 대전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예. 안진걸 TV와 인사이트 TV 인 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가 아니고요. 인사이트 TV, 뉴스맥 TV 예. 이렇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고요. 예, 여기 100만 예. 가자 써 있는데 100만 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 안진걸 TV 100만 가자. 예. 우리 사무실은 이제 전태일 열사 애니메이션하고 예, 예. 킹메이커 김대중 대통령님 사진과 네. 그다음에 꿈수소 청년 장학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광영 선생님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십니다. 고재일 TV님, 책 오광영 편의점 좋아요. 아, 고맙습니다. 고재일 TV님. 엉뚱한님, 안소재님 정말 바쁘십니다. 아, 예, 예, 예. 오늘 아침에 스피스 전체 봉쇄 갔다 왔죠. 1시 40분에 국회에서 강두권님하고, 김건희 명품 뇌물수수, 그 다음에, 인사계부옥, 왜 윤석열, 김건희는 답을 하지 않느냐, 강력하게 규탄하고 왔죠. 다음 주에 제가 고발도 하죠. 이 사람들. 예. 오 고재일 TV님 완전 팬이시네. 계속 올리네요. 이충배 선생님께서도 가자 오광영. 시아님께서도 이기세요. 서민을 위해서야 합니다. 말금이님께 범 내려온다님 다니엘라님 많은 오 다니엘라님 대전에 가면 오광영도 있고 성심당도 있고 대전 촌놈도 있고 범 내려온다님도 있고 김복수님께서 그 지역 의원이 누구야 조승래 의원님이실 겁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 경모지님께서 진짜 대전 이재명 찐명 오광영 야 응원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안 들어온 분들은 빨리 들어와서 봐주시고요. 인사티 TV에서도 구름꽃님께서 경력과 내공이 화려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좋은 글 남겨주셨고 천사대교 H님 인사이트님 많은 분들이 또 응원 남겨주고 계십니다. 구름꽃님이 지금도 민주당은 탄핵이나 퇴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해 예, 예. 주셨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뭐 이렇게 부자 몸조심하듯이 살아요. 서민들 중산층 죽겠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안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럽니까 민주당은? 글쎄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네. 광역위원을 해보니까 네. 그 조그만 권력인데 그거에 취하는 그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뭐 민중들의 뜻보다는 예. 내가 그냥 안전하게 하는 게 좋다. 그렇죠. 무리하지 말자. 예예. 뭐 대충 버티자. 예.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 그 침체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 자체가 처음에는 처음에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거를 갖다 극복하게 하는 거는 유권자들입니다. 예. 저는 당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끊임없이 감시하고 국회의원에 대해서 뭐 잘못 싸운다면 싸울 것을 요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주권 재민이라고 주권자들의 몫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게 김용민 의원님하고 몇몇 의원들은 당원 총회를 해서 예. 박근혜 탄핵에서 윤석열 탄핵을 당원 총회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명분과 실리와 과정을 모두 밟는 거죠. 저도 그 예. 의원이 되면은 그런 예. 거 요즘 한참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는 당원들과 같이 결정하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같이 사안에 대해서 당원대회를 한다든가 예. 뭐 이렇게 좀 매우 보기 좋습니다. 아주 모범적입니다. 예. 이용빈 의원님도 예. 박근혜 탄핵을 탄핵 그 당원 총회로 그때 당시 지역위원장 때 예. 결정했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윤석열 탄핵도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보기 좋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까 이제 어디까지 갔었죠? 그 경선. 경선. 네, 경선에 어쨌든 대전 충남 이재명 예, 후보 경선. 예, 대전 충남에서 첫 번째 하는 거라서 엄청난 부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무려 54.81%로 아, 이재명 후보 어때? 예. 대전에서 압도적인 1등을 했군요. 또 그때는 이제 그렇죠. 50% 이낙연 후보님도 있었고 예. 박용진 후보님도 있었고 정세균 후보. 정세균 후보님도 있었고 예. 네 분이었는가? 그 빅3라고 그랬죠?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그다음에 박용진 후보. 박용진, 김두관. 아, 다섯 명이요. 예, 예. 아유, 금방 잊어먹습니다. 아이고, 그저께 일 같은데. 예, 계속 이야기해 주시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58.81로 저희가 그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나머지 경선을 이재명 그 후보가 무난하게 이제 가져갈 수 있게 좀 했었죠. 네. 그게 참 큰 보람이었고요. 뭐,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그게,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예. 진짜 아슬아슬하게 그 패하면서 엄청난 그 뭡니까 상실감, 충격과 상처와 충격과 상실감 뭐 그런 저도 한 3일 식음 전폐했어요. 예, 사람들이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예. 연락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 됐는 그냥 연락을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찾아왔더라고요. 예.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가라 그랬는데 안 가. 집 앞에서 기다려. 라고 집 앞에 술집에 가서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3일 때쯤인가. 예,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 대선에 지고 곧바로 이어졌던 지방선거에서 경선에서 제가 그 지고 네. 이러면서 2022년도는 정말로 저한테는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2020년 예, 너무 그랬죠. 고통스러운 한 해였죠. 예, 예. 예. 그렇게 견디면서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그 일어나서 예. 지금 그 출마선은 국회의원 예, 2024년 예. 출마도 결심을 하고 예.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 것이 예. 지금까지의 제 그 궤적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2020년 그러면 근데 그 좌절 속에서 네. 어떻게 또 윤석열 퇴진 탄핵 운동이나 뭐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주도했거나 함께했거나 그 과정도 하면서 대전 촛불 행동도 있고 네, 네. 대전 촛불 집회도 활발하게 열리고 있고 지난번에 대전 촛불 행동 한번 제가 갔었습니다. 임생수 소장하고 제가 가서 발언도 했고 네, 그랬는데. 예, 예.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대전에 현재 대전 촛불 운동이나 그러니까 저는 상황. 그 대전 촛불 같은 경우에는 매번 나가진 못하지만 예. 그 지난주인가 한 달 전에 제가 가서 좀 연설도 예. 하고 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윤석열 탄핵을 주장을 하는 그 발언을 좀 했었고 예. 또 지금 나가는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김건희 예.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특검을 좀 해야 되는데 예. 이 국회에서 특검 그 추진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대전 시청 앞에서 피켓 들고 58일간 그 우리 동지들과 같이 점심 시간 이용해서 릴레이 피켓을 계속했죠. 혼자서 58일을 한 겁니까? 지금 58회차라고 써져 있는 예, 사진이다. 그게 이제 제가 부득이하게 못할 때는 다른 분들 이제 와서 동료들하고 했는데 제 저거를 그치지 않고 했습니다. 몇 달간 예예. 예, 58일간 딱 해야 됩니다. 해서 비로소 김건희 특검을 관철을 시켰죠. 예. 그건 이제 물론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거지만은 전국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뭐 여러와 같이 저런 그 투쟁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랙에 예. 태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예, 예, 그렇게 맞습니다. 활동하고 1인시하고 촛불집에 예. 나가고 예. 그리고 그래서 다시 윤석열 퇴진과 탄핵에 앞장서고 있고 네네. 그럼 이제 그 과정까지 알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국회의원 선거도 나가겠다. 네네. 이렇게 포부도 갖게 됐고 각오하고 네. 있고 네. 국회 들어가면 윤석열 탄핵 앞장서겠다. 네. 이제 여기까지 제가 북콘서트 때 들었고 네. 홍범도 장군님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거예요? 대전 홍범도. 그 참 그 대전 홍범도 네. 지킴이. 네. 사람이 네. 그 인연이 참 그 이상한 게 제가 이제 을지로위원회 활동하면서 제가 을지로위원장을 대전시당 네. 을지로위원장. 네. 대전시당 네. 을지로위원장을 보통 임기가 2년인데 저는 2년을 더해서 4년 내내 그 시의원 하는 과정에서 을지로위원장을 했습니다. 아,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 소장님이랑 저랑은 정말 많이 통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 이제 민생 많이 챙기시잖아요. 그럼요. 네, 제가 농담 하나. 저희는 오로지 네, 민생이죠. 네, 농담 하나. 오로지 민생과 네, 퇴진. 네. 민생경제연구는 언제 하셔요? 저희는. 왜 이렇게 길에서 막 그 투쟁하고 막 이래갖고. 아니, 수없이 많은 예, 제보와 제안을 받으면 그게 예. 연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제보와 제안을 받아요. 예, 예. 그게 그 자체가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 제보나 제안을 검토하면. 예를 들면 실수로 예, 예. 내일 모레 만기인 적금을 해지한 거예요. 아. 그럼 이자 몇십만 원이 날아가 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수라고 말했는데 네. 스마트폰에서 하다 보니까 조작 실수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손가락 실수.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카톡방도 모르고 막 나가기도 하니까. 근데 번복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네. 요거 제보가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어제 매불쇼에서도 열심히 하게 하고 이제 이런 걸 저는 이제 생활경제, 민생경제, 서민경제니까 이거 제도 개선해야 된다. 네. 은행들이나 금융기관이 이래서는 안 된다. 네. 분명히 실수로 해지한 건데 그 이자를 안 주려고 번복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소장님 그 나오는 유튜브 보면서 제가 그 민생과 관련한 그 이슈를 놓치지 않고 계속 그 네.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예. 홍범도 장군과의 인연은 그렇습니다. 그 을지로위원회 할 때 우원식 예. 의원님을 알게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우원식 의원님이 대전에 오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하시고 그랬어요. 예, 시원이니까. 우원식 의원님이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이사장님이시니까. 예. 근데 18년부터 이제 그분이 하셨는데, 예. 그러다가 21년도에 카자흐스탄에 그 잠들어 계시던 홍범도 장군님을 대한민국으로 이제 모시고 왔잖아요. 예. 그때가 2021년도 8월 16일, 예, 네. 16일 날 대전 현충원에 모시고 와서 임시 시민 분향소를 만들었어요. 네. 그때 이제 만들면서 현충 모시고 올 때 문재인 정부 정말 대단했죠. 역사정의와 네, 우리 민족 정기를 모두 살렸죠. 예. 코로나 때문에 네. 거리두기 하면서 분향을 받았는데 시민들의 발걸음이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원식 의원님이 홍범도 장군님 자손이 안 계시니까 네. 상주 역할을 하신 거예요. 상주 역할을 하시면서 시민들 분향을 쭉 참배를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제 뭐 이사로도 활동을 네. 하는 거부터 시작을 해갖고 자연스럽게 이사로 활동을 했고 그러면은 현충원에 계시니까 제 지역구가 현충원이 있는 곳입니다. 유성구 갑이 네. 유성구 갑 안에 대전 국립 현충원이 있어요. 그래서 대전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대선 끝나고 나서 대전 모임을 만들었죠. 대전 모임 만들어서 창립식도 하고 홍범도 기념사업회 네. 그렇죠. 대전시의원회 그러니까 네. 예,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대전 모임 그 대표를 맡고 있고요. 네. 사단법인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제 이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그거를 그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홍범도라는 분을 알게 됐고 이전에도 제가 국립현충원에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하는 뭐 6월 6일 날 그 친일파 묘역들 그 파묘하자고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거기에 친일파가 몇십 명 있죠. 예, 묻혀 있죠. 예. 그래서 그 과정에 함께 참여도 하고 이제 그랬죠. 그리고 이제 네.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에는 제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뭐 살짝 여담이지만은 시의원 첫 번째 제 결의안이 네. 국립대전현충원의 친일파묘 2장 결의안을 냈어요. 제가 시의원 때 시의원 때 시의원 되고 나서 첫 번째 네, 결의안 너무 잘했는데 결의안이. 결국 안 됐죠. 그게 이제 결의안이잖아요. 극우 세력들의 네. 그 방해나 그렇죠. 집착이 심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못 하긴 했는데 네. 그 덕에 막 저 극우들이 저한테 문자 보내고 심지어 시의회 앞에 와서 오광영 그 뭐 물러나라 그 데모를 한 서너 차례 했어요. 그때 김진태도 왔었거든요. 네. 김진태까지 지금 그 강원 도지사까지 네. 와가지고 네. 아유 막 큰 스피커 동원해갖고 오광영 물러나라고 이제 그런 거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홍범도 장군 그 기념사업회의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요. 근데
홍범도 장군의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기 위한 활동을 하려고 하던 네, 차에 네. 8월 달에 올 8월이죠.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네, 그 독립전쟁 네. 다섯 분 흉상 옮긴다고 하니 네. 이게 그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그래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가 자연스럽게 그 반대 투쟁의 최일선에 서게 됐고 그 앞에서 그 최일선에서 저도 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지금 싸웠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제 진짜 자연스럽게 네. 예전에는 이제 한겨레 신문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지만 네. 어느 시점부터 네. 박근혜 탄핵과 이재명 네.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홍범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책 지향은 을지로위원회. 예. 아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현재 우리 시대적 과제 모두 담고 계시네요. 그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아, 몰아내고 아, 예. 홍범도 장군과 일제 제국주의 피해자들을 지키고 네. 예, 예. 독립영웅들 지키고 그러면서 민생 문제 시달리는 우리 서민들 중요한 편에 서서 또 갑 을들의 편에 서 가지고 네. 을을 지키고 민생고를 해결하고. 예 맞습니다. 와 당선되셔야겠는데요. 될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될 분이 겁니다. 열심히 살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도전하는 의원님이 네. 재선 의원이거든요. 네. 다들 막 재선 의원 힘들지 않느냐, 버겁지 않느냐 그러는데 네. 제가 확실하게 뒤집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 정도 포부가 네. 있으시군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6시에 집회를 해야 돼서 성남 예. 야탐역까지 제가 가야 돼가지고 예, 예. 곧 출발해야 됩니다. 네. 놀러 가는 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아이, 밥도 못 사드리고 죄송합니다. 대전세까지 왔는데 네. 뭐 끝나고 다행히 김대중 재단하고 인터뷰가 잡혔다면서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네. 뭐 경선 준비를 주려고 하겠지만 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경선도 안 올라가고 기득권 막 그 다음에 구태를 보이고 막 그러던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은 당연히 경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제가 경선 선언을 하고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네.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봉착을 하는데 저는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그 일희일비하지 않고 네.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 대전에서 밀고 있는 것이 네. 딱 그 박수 탄핵 박수로 제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을 딱 설정을 했습니다. 탄핵 박수. 예. 어떻게 하는 건가요? 탄핵 박수 제가 지난번에 서울의 소리의 혁얼소 네. 그 혁신 얼굴 소개합니다. 봤습니다. 아주 많이 보셨던데요. 예, 예, 예. 서울에서 나온 예, 예. 거 봤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대전에 가서 제가 마이크 잡고 얘기할 일 있으면 이거 탄핵 박수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두가 아는 박수 있죠? 네. 짝짝짝짝짝. 한번 해보십시오. 짝짝짝짝짝. 예. 탄핵 만세 이런 건가요? 아 예. 그 하면은 두 번 하는 겁니다. 네. 윤석열 탄핵. 짝짝짝짝. 이재명과 함께. 짝짝짝짝짝. 오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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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이거 딱 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다들 처음에 그 예. 어색해 하시는데 아마 그 소장님도 집에 가서 잘라고 이불 속에 딱 누우셨을 때 네. 이 박수가 그 맴돌 겁니다. 따다 딱딱딱. 예. 예. 그러니까 이 속에 그 제가 가고자 하는 네. 정치의 길이 딱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네. 지난번에 출판 기념회 하면서 이 안에다가 제 정치의 지향을 담았습니다. 네. 이 편의점이라고 했는데 네. 이 편의점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진짜 편의점 차리냐고. 예. 제가 편의점 개업식 한다고 그 옛날 택시사 정치인들 예, 예, 택시사 예, 예. 하는 것처럼 예, 예. 예. 편의점 개업식 한다고 SNS에도 남기고 예.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거든요. 예. 그랬더니 진짜 편의점 개업하냐고 물어보시는 네. 분들이 계신데 상징적으로 편의점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건 뭔가면은 약자의 편, 정의의 편, 진실의 편에서 의리를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편의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예예. 예. 그래서 실제로 거리로 나가서 천막을 치고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예. 오광영 편의점 그렇게 그 해놓고 예. 이제 선거법 때문에 지난주까지만 예. 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예. 이제 지금 폐업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나가서 시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아주 명징합니다. 예. 윤석열 정권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이거 남은 3년 더 계속해서는 예. 나라 절대 안 된다. 나라 절대 안 된다. 네. 지금이라도 이거는 네. 그 끌어내야 된다. 네. 이게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국회를 예. 국회가 이거 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21대 예. 국회는 사실 이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다들 뭐 그 먹고 살 그러니까 차기에 22대 국회에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거 예. 갖고 이제 다들 그 걱정이 많으니까 이제 22대 국회를 국민들이 만들어 주시면 된다고 예. 생각을 그러면 합니다. 탄핵 국회로. 저는 총선 전에도 끌어내려야 된다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안 되면 네네. 탄핵 국회, 퇴진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오광영 선생님 같은 분들이 대거 들어가야 된다. 예, 예, 이런 맞습니다. 결론이시겠네요. 예. 근데 소장님 말씀하셨더라고요. 거부권 행사하고 이러면은 예. 그때부터는 급격하게 윤석열 탄핵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더라고. 그 공천에서 탈락, 억울하게 탈락하고 부당히 쫓겨난 국민의힘 예. 현역 의원들이 예, 맞습니다. 탄핵시키고 총선하자. 예. 그리고 내가 무소속으로 나가던 네. 아니면 윤석열 쫓아낸 다음에 공정 경선을 하던 뭐 여러 가지 수를 쓸 거다 의원들이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 전 탈핵 가능성도 있다 이제 제가 얘기 아니면 아예 무너져 가지고 아예 정말 무정부 상태 돼서 퇴진 저기 하야할 수도 있고요. 네, 윤석열 김건희가 저는 탄핵 관련해서는 네. 사람들이 그 특히 정치인들이 알레르기 반응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탄핵을 두 번이나 대통령 탄핵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리고 검사 탄핵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예. 역파 하나도 없었어요. 예, 탄핵이라는 권리는 헌법에 예. 명시되어 있는 당연히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걸 국회에서 할 수가 있지만 국회의원을 누가 뽑습니까? 국민들이 뽑는 거 아닙니까? 예.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렇다고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그거에 따라서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이면 자연스럽게 이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처음서부터 이게 뭐 어떤 분은 뭐 그런 말씀을 하셔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서운 거지 칼을 꺼내면은 그 무서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네. 어떤 건가 하면은 그 칼을 꺼내서 검사 탄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검사 칼을 꺼내서 검사를 실제로 탄핵을 시켰어요. 그런 거 다시 칼집을 집어넣습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검사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예. 아, 이거 진짜 탄핵이 되는구나. 예. 탄핵돼서 헌재에 인용이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5년 동안 예. 변호사 임용도 안 되고 예. 뭐 그런 문제가 있구나. 예.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국민들의 그러한 노력들, 예. 국민들의 그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거. 이게 결국은 그런 거를 브레이크를 그 거는 예, 거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칼집에만 넣어놓으면 그 칼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역풍 논리와 똑같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헌정사상 참으로 정말 불법 부당한 검사들 하나 둘 세 명 했는데 딱 네. 검사들이 깜짝 놀란다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있는 검사들이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다라고 경고가 확실히 됐다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치 검사들은 보복이라고 반박하지만 보복이 아니잖아요. 너무 불법 부당한 자들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한 거죠. 처음으로 선출되지도 않고 선거에서 심판도 안 맞는 자들인데 이동관은 야가 빠져가지고 예. 먼저 그 사의를 탁 표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예. 자 어느덧 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또 한번 모시더라도 예. 이제 마무리. 야, 진짜 더 하고 싶은데 예. 6시에 분당 야탐역에서 집회를 해요. 제가 네. 올해 마지막 진보 중도 보수였는데 정치검찰 독재정권 타도 집회인데 지금 부당한 탄압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님도 오시고 네. 또 많은 시민들 오셔 또 비도 오고 막 그러니까 제가 가서 실무해야 되거든요. 예, 김준혁 예. 교수님 사회보는데 옆에서 보조도 해드려야 되고 예, 예. 또 백자가 선생님 공연도 하는데 그것도 제가 마음이 급해서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아니, 여러분 비하도합니다.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안진걸 오십시오. 예, 성남 예. 분당역 분당 야탐역으로 오십시오. 자, 예, 안진걸 소장님이 싸우러 가신다는데 예. 제 그 분량 뭐 10분 줄어드는 거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아유 예. 나중에 또 모시니까 예, 딱 모셔주죠. 예. 이 안에 오늘 예. 사실 탄핵 얘기 오광현 편의점 이 편의점 안에 제가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되는. 헌법적 근거 그걸 9가지를 써놨던데요. 네, 제가 9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또 마음에 들어. 부제는 2024 이재명 집권 프로젝트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네. 탄핵의 근거를 갖다가 탄핵하고 한 두세 번으로 대선하는 거죠. 예, 예, 설명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탄핵하고 대선하는 거죠. 그럼요. 그게 2024 예. 이재명 집권인 거죠. 예, 예. 와 시원하다. 예. 상상만으로도 좋네요. 꼭 예. 모셔 예. 불러주십시오. 네 저희는 항상 슬편한 광고도 합니다. 아. 이게 이제 스픽스라는 시민 언론이 만들어서 대한 언론이 만든 중소기업이죠. 아. 슬편한인데 진짜 술 먹으면 너무 좋아요. 술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는데 요즘 거의 못 먹습니다. 아, 그럼요. 아, 제가 단식한 거. 아, 14일 단식하고 이재명 나서. 이재명 대표랑 연대 단식. 예, 예, 예. 아, 그다음부터 술을 못 먹는다 그러던데요? 예, 그래서 이제 술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먹기는 먹는데 예. 예전에 소주 먹었는데 소주는 이제 막 독해서 못 먹겠어요. 예. 그냥 맥주 몇 잔 하는 정도. 아, 그 정도로 좀 변했군요. 변했어. 예. 술 문화도 변하고 체질도 변하고. 예, 예. 예, 이재명 대표님 때문에 건강까지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 자, 여러분 오늘 진짜 어느 한 시간 있습니다. 대전의 홍범도, 대전의 이재명, 홍범도도 지키고 이재명도 지켜온 열혈 시민 투사, 촛불 시민, 민주 시민과 늘 함께온 우리 오광영 선생님. 최근 오광영 편의점이라고 하는 멋진 책도 내고 북콘서트도 했고 소설 범도의 박연서 작가님과 제가 북콘서트도 같이 했는데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오광영 TV까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광영 TV 여러분들이 200명 돌파시켜주신다고 했는데 현재 몇 명? 현재 117명 아. 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예. 나중에 이제 우리 안진걸 TV 인사TV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또 보니까 아, 예, 예. 그러면 또 오광영 TV 가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 거라고 믿고요. 예. 인사이트 TV도 구독 좋아요 항상 눌러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인사말. 예. 어느덧 아쉽지만. 아 예예. 예. 뭐 짧다고 해서 전혀 아쉽지 않고요. 우리 안진걸 소장님과 제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사실 책상머리에서보다는 길 위에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을지로 현장하고 또 뭐 특검 주장하고 뭐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핏개 들고 이러는 그 삶이 훨씬 많았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제 정치도 그럴 겁니다. 초심 잃지 않고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폼 잡고 이런 정치가 아니고 주민들과 국민들과 실제로 만나서 그 애환을 듣고 그것을 정치로 풀어내는 그런 정치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와, 여러분 박수와 마지막 응원의 말씀 많이 주십시오. 축복사라님 수고하셨습니다. 범내런다님, 김봉재님은 관악의 종달새 임세연 화이팅. 아, 예. 대전의 종달새 오광영, 대전의 홍범도 오광영 화이팅도 남겨주십시오. 범내런다님, 야탐여러 갑시다! 매주 출연하세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픽사바님께서 잘 보고 갑니다. 내일 볼게요. 내일 또 누구 만나시나? 우리. 내일 서울에서 있죠? 촛불 집회. 네, 전국 집중 촛불 집회 내일 3시. 예, 3시입니다. 예, 예. 예, 많이들 오시고요. 우리 인사이트 TV에서도 지금 같이 상영하고 있으니까. 아유, 우리 인사이트 TV. 구름꽃님 계속 고맙고 인사이트 TV는 고맙습니다. 오광영 TV와 인사이트 TV 구독, 좋아요 반드시 더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작은 유튜브들 1,000명, 1만 명 쑥쑥 올라가고, 5만 명, 10만 명 쑥쑥 올라가가지고, 이 언론이 망해버린 시대에 스스로 대한언론과 시민언론의 전국적 네트워크로 이재명을 지키고, 민주당을 혁신하고, 총선 전에도 탄핵을 시키고, 안 되면 총선 이후에 바로 탄핵시키는 그런 길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광영 선생님 오늘 대전에서까지 와주셔서, 우리 저희 누추하고 좁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TV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들이 출연료로 안진걸 TV 책과 구독 좋아요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너무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제가 민생경제연구소에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아닙니다. 제가 당선돼서 예. 저희는 도움드리겠습니다. 시민으로나 받지 예. 않고 그냥 예. 알아서 살고 있는데 다만 방송에 이렇게 안진걸 TV나 민생연구소 후원계좌를 이제 밑에 안내해달라서 안내해드리면 예. 조금 여유되시는 분들이 17만 주시면 저걸로 꿈수저 청년 장학금 10월 20일 날도 8명한테 300만 원 증정식이 있고요. 또 뭐 여러 가난한 NGO들 투쟁하는 분들한테 후원금 예. 있는 데를 싹 보내드립니다. 예. 예.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예. 예. 만약에 나중에 또 계속 응원하고 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좀 이따가 분당 성남 야탐역 올 수 있는 분들 오시고 안 되면 안진걸 TV로 생중계니까 봐주세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후.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